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이 올린 해병대원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무박 2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잠시 뒤 24시간이 되면 강제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이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종결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국회법에 따르면요,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종료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의석에 비추어서 이게 이제 통과될 게 확실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째 되는 잠시 뒤 3시 45분 이후 이 토론 종결 표결을 마치고요. 그 직후 이 특검법 표결을 강행해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야당이 이 해병대 특검법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고,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서 어제 예정됐던 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출석해 대기 중이던 이 경제부채 장관들은요, 질문 한번 받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도중에 의장석 앞으로 가서 왜 민주당 말만 듣고 의사일정을 이리저리 바꾸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발언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는 의미로 관례인 인사를 패싱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면 주시고 방금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해주세요.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다 아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해. 인사하라고 가세요. 밤사이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주사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정조준했고, 뒤이어 찬성 토론자로 올라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소원 특검을 거론하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특검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여당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당 토론 주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간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예시도 못 듭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가정적인 예시죠. 질서를 좀 지켜요. 조금 조용히 해요. 예시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아니, 대장동 사건 예시 들면 안 됩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사과할 일이 아니죠.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아니요, 이사님. 민주당 의원이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오늘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제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요, 대통령실은 이미 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결국 지난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온 특검법을 다시 이제 국회가 표결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야의 수싸움이 또 한 번 재현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는요, 의석 분포상 여당에서 8명의 이탈자만 나오면 이 특검법안 가결이 됩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 여럿 있는데, 자, 지금도 같은 입장일까요? 약간 그 변화가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해병대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여당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 정도만 이번 재표결 때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따르면요, 특검법 찬성 쪽이었던
조경태, 김재섭 의원은요, 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어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2대 국회에서요, 여당 의석수가 108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 8명만 그 이탈을 해도, 그러니까 8명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출마하거나 낙선, 낙천한 의원들 중심으로 이 특검법 찬성 기류가 형성이 됐던 21대 국회에 비해서 22대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